강민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가르마 펌으로 머리 해드릴 생각이에요. 요즘에 얼굴형 분석을 하셔가지고 펌을 하시더라고요. 네. 얼굴형 분석을 해서 이렇게 펌을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보완할 수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자 가르마 펌.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얼굴형 먼저 좀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객님의 얼굴형은 이마 길이와 면적은 보통이지만 눈썹에서 코, 코에서 인중까지의 길이가 짧습니다. 옆두상과 뒷두상은 튀어나와 있고요. 얼굴이 짧지 않아 보이려면 이마 길이는 보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마를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은 눈썹 끝부분으로 갈수록 옅어지고 볼살이 있으신 편입니다. 이마를 조금 노출시키고 눈썹 끝부분은 커버하며 옆두상은 롯트가 아닌 방향감만 주는 핑클펌과 다운펌, 볼살과 비슷한 높낮이의 머리 형태로 볼살은 커버하고 머리가 뭉칠 수 있어 방향감 그대로 와인딩을 해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쌤. 네. 컬 잘 나왔나요? 네, 컬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손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질은 처음에는 털어서 말린 다음에 앞쪽 조금 잡아가지고 앞머리만 엣지 있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털어서 말리고 네. 라인만 좀 잡아주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강민쌤. 네. 머리 잘 나왔나요? 네, 고객님이 이제 컴플렉스나 바라던 스타일에 있어서 제대로 표현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 가신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은 근데 손질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말린 다음에 스타일만 잡아주면 되니까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냥 쓸어 넘겨주시거나 앞머리 쪽만 이제 엣지 있게 잡아주시면은 편하게 다 해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얼굴형 분석해가지고 스타일도 보여주시면 구독자님들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